다 마셨죠? 다 마셨으면 올라가죠. 나 아직 다 안 마셨는데요? 아니, 무슨 차를 그렇게 천천히 마셔요? 빨리 마시고 일어서요. 왜 그렇게 서둘러요? 몰라서 물어요? 내가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? 내가 왜 그렇게 결혼 빨리 못해서 안달을 부렸겠냐고요. 우리 너무너무 어렵게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. 천천히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해요. 얘긴 나중에 합시다. 정말 그럴 거예요? 여기요. 커피 한 주전자 가져다 주세요. 네? 커피 한 주전자요. 리필해드리겠습니다. 한 주전자 가져다 달라니까요. 정말 왜 그래요? 창피하게. 그러니까 사람 성질을 왜 건드려요? 내가 아주 오늘 밤 여기서 커피 한 주전자 들이키면서 밤을 새볼라니까. 그만 눈으로 올라가자고만 해봐. 예, 잘 도착했어요. 전화 나중에 된다니까. 도착했던 전화가 뭐 그리 급하다고. 예. 저희 편하게 잘 있어요. 큰일 치르시느라 많이 고단하시죠? 네. 네, 그 사람 바꿔드릴게요. 아니, 나까지 뭘 바꾸고 그래요. 빨리 안 받아요. 어머니, 우리 아주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끊어요. 무슨 전화 또 해요? 우리 집엔 안 해요. 아, 그런가? 해야 하는구나. 어서들 쉬어. 어머니, 저 좀 바꿔주세요, 저 좀. 할 말 있어? 예. 잠깐만, 자네 작은 형님이 바꿔달라는데. 야, 강석아. 아유, 이게 이서방이라고 해야지. 야, 이서방아. 네, 형님. 발급 회표기 좀 했냐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저 오늘 거사 치료할 텐데 준비 운동 좀 했냐고. 아직 안 했으면 아직 호텔 밖에 나가서 한 다섯 바퀴 좀 돌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도 쭉 펴가면서 허리 좀 피고, 어? 알았지? 아이고, 이 주치가. 호텔 다섯 바퀴나 돌아야 합니까? 저 기본 체력은 되는 놈인데요. 잘난 척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. 심장 벌렁거리면 나가서 술 몇 잔 마시고. 저기 형님,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끊으시죠. 건드려 빈다. 네, 형님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작은 오빠가 뭐래요? 딴짓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하십니다. 목이 흉하죠? 많이 아팠겠군요. 없애주고 싶은데 화상 흉터라 함부로 치료할 수 없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. 네. 보지 말아요. 내 흉터인데도 나도 보는 거 힘들어요. 겨울이면 종종 더 지난다고 하던데. 네. 더 지나서 괴로워하는 당신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사랑할 겁니다. 당신이 가진 거니까.
아파하는 당신 보면서 같이 아파할 겁니다. 왜 벌써 깼어요? 날 밝으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하는데. 내 인생에 이렇게 눈을 뜨는 아침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. 누군가의 곁에서 잠들고 그 누군가의 곁에서 눈을 뜨는 어느 날의 아침이 있을 거라곤 자다가 믿기지 않아서 강석 씨 얼굴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. 이 모든 게 다 꿈은 아닐까. 사물 할머니가 다나야 왜 이렇게 못 일어나니 하시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건 아닐까. 눈을 뜨면 당신이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학교로 가야 하는 늘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.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? 믿기지 않아서요. 만약 당신이 꿈이라면 정말 이 모든 게 꿈이고 깨어나서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 거면 난 다시 잠이 들 거예요. 다시는 깨어나지 않도록 아주 깊은 잠이 들 겁니다. 꿈이 아닌 거에 감사해요. 당신이 이렇게 내 앞에 있고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거에. 그래서 살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더라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참아낼 거예요.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만질 수 있으니까 그거면 됐다 그러면서 생이 아닌 이번 생에서 다른 어딘가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에 태어나 나와 만나줘서 나를 만나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알아봐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.